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수업이 끝나고 장보성님께서 집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즉, 수업에서 그 논의했던 진리가 먼저냐, 의미가 먼저냐 라는 그 화두에 대해서 장보성 선생님께서는 진리나 의미보다 언어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라는 해석을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맞죠? 리켄슈타인은 언어현상학자라고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언어현상의 핵심이 되는 그 단위, 유닛이 리켄슈타인의 경우에는 언어게임이고요. 어떤 언어 게임이 행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묻고 참 거짓을 따지고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저희가 했던 그 퍼포먼스 여러분에게 그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따뜻하게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를 주고받은 언어 게임 이루어진 거죠. 리켄슈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일정한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의 안부를 저희들이 정중히 여쭙는 거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렇게 행해진 인사를 주고받는 언어 게임에 진리, 거짓은 연관사항이 있을까요? 없죠. 참 거짓의 언어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절반은 의례적으로, 절반은 어르신들에 대한 호의와 안부를 여쭙는 이런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게임이기 때문에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이외에도 여러 언어 게임들이 있는데 뭐. 잠시 후에 이제 펼쳐질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언어 게임도 각각의 의미는 다 있죠. 유석 씨가 제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리고 유석 씨는 그 던진 질문에 대해서 그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언어 게임에는 의미는 있지만 역시 참 거짓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의문문에는 진리치가 따라붙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좀 더워서 창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의뢰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의뢰를 드리는 언어 게임도 뭐 여러분이나 저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만 참 거짓의 문제는 역시 그 공관사항이 아닙니다. 명령문, 의뢰 가 담긴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짓을 따지지 않고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의문문이나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 서술문에만 대부분의 경우에 참고짓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즉 장보성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어게임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1차적인 그 현상 혹은 사태이고요. 거기에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한 문제가 그 행해지고 있는 언어 게임의 속성으로 귀속이 되고 또 그 중에서 일부의 경우 즉 행해지고 있는 언어 게임이 서술문으로 서술문의 형식을 띌 때는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따지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파이가 언어 게임이고요. 그 언어 게임에 귀속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의미이겠군요. 그 의미라는 속성의 일부에 해당하는 게 참 거짓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는 마치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그 오늘 새 강의를 그 진행해 줄 유석 씨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천 아카데미 추계 강좌 철학의 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주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가 분석 철학에 만연해 있는 일반적인 자연과학주의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삶의 형식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그렇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형식을 진리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의미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진행해 봤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더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순서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승종 교수님께서 미리 들어가는 발제문을 쓰셨지만 오늘과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발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로 좀 이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저는 우연한 기회로 자크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작 학부생이었던 제가 현대 프랑스 철학의 고전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으로 손꼽히는 그라마톨로지를 혼자서 읽고 내용을 이해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데리다를 처음 접한 것은 학부 강의에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재학 중이던 서강대학교에서는 해체주의라는 제목으로 데리다의 텍스트를 강독하는 수업이 열렸습니다. 그 수업을 담당하셨던 서강대학교 서동욱 교수님께서는 한 학기 동안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와 마르크스의 유령들이라는 두 권의 책을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해설해 주시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강의의 난이도는 무척 높았지만 교수님이 수업 전체를 완전히 주도하시면서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빠짐없이 다루어 주셨다 보니 집중해서 들으면 학부생이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을 통해 데리다라는 철학자와 해체주의라는 사조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수업을 수강하게 된 것은 무조건 새로운 철학적 유행만을 뒤쫓으면서 아는 체 하길 좋아했던 대학교 2학년생 시절 당시에 저의 건방진 태도 때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업은 이후에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철학이란 학문이 치밀한 이론이나 거대한 사유체계를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란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의심할 수 없이 동의하는 전제들로부터 출발해서 합리적인 대답을 도출해내는 활동이 바로 제가 생각한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해체주의는 이와 같은 방식의 사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해체주의는 우리가 그동안 이론이나 체계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전제들을 의심해 볼 것을 지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사용하면 해체주의가 어떤 사조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전제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성립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편적인 것과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것과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즉, 보편적, 예외적이라는 구분과 윤리적, 비윤리적이라는 구분이 모든 사람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자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만 보편적인 윤리 규범은 존재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과 예외적인 것 사이에 울타리가 세워지고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 사이에 울타리가 세워질 때에야 비로소 보편적 규범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유의미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울타리라는 표현도 데리다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철학적 질문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전제들은 때로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가령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을 생각해봅시다. 안중근 의사의 행위는 일본의 정치가를 향한 테러라는 점에서는 비윤리적인 행위이지만 국가의 자주성을 위한 의열투쟁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는 윤리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가 지향한 윤리는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외적인 윤리겠지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귀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관점들을 아주 엄격하게 분리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애국 정신의 영원한 표본으로 동의하는 인물이지만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분의 의거는 일제의 침략이라는 매우 예외적인 배경에서 살인이라는 매우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안중근 의사의 사례에서 우리는 일종의 역설의 직면에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의존하는 기준, 안중근 의사의 의열투쟁이라는 이 기준 속에 이미 예외적이고 비윤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안중근 의사가 했던 행위가 잘못된 행위다, 옳은 행위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 속에 이런 모호한 요소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체주의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철학적 질문을 성립시키는 전제들 속에 역설적이게도 그 질문 자체를 붕괴시키는 균열이 숨어있다고 폭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특정한 사유를 지탱하는 토대야말로 그 사유를 무너지게 만드는 약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체주의가 deconstruction이라는, 해체라는 표현이 사실 deconstruction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destruction이라는 파괴, 무너뜨림이라는 이 표현과 construction이라는 구성이라는 표현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번역자분들께서는 해체를 탈구축이라고, 그러니까 무너진다라는 의미의 탈이라는 것과 성립시킨다라는 의미의 구축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뭐 해체주의를 그래서 탈구축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처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범례로부터 시작해서 보편적, 예외적인 것과 윤리적, 비윤리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편적, 예외적인 것과 윤리적, 비윤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과 같은 범례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향들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해야 하는지는 점차 불분명해집니다. 물론 이런 유사한 역설은 순수, 비순수, 기원, 비기원, 주관, 객관, 존재, 비존재, 현상, 실제, 기표, 기와 같은 다른 종류의 형이상학적 이분법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형이상학자들은 이런 이분법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항들을 각각 엄격하게 구분짓고자 하였지만 정작 형이상학자들은 두 항들 사이에 이런 모호한 착종관계를 전제로 해서만 가장 순수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기원적인 것은 무엇인가, 가장 객관적인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는 사조가 해체주의입니다. 네, 저는 해체주의를 접한 대학교 2학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철학의 문제들을 해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그런 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성의 문화에서 자명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구분들과 범례들을 엄격한 해체의 렌즈를 통해서 이제 통과하게 될 경우에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해체 이후의 풍경에 대한 고민이 저 자신만의 고유한 어떤 의문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의문은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을 막론하고서 현대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문입니다. 비록 해체주의라는 명칭은 데리다를 통해서 1960년대를 기점으로 대륙 철학에 활발하게 통용되었지만 해체주의적인 입장들은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을 막론하여 철학의 역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체 이후의 풍경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인데요. 소위 포스트 담론들은 해체 이후의 풍경을 그려보기 위한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인문사회학계의 전반을 지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아니면 오늘날에도 종종 언급되는 포스트 트루스가 철학계에서 사실 의미가 정확히 합의된 전문용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술이나 건축이나 비평 등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륙 철학의 경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임시 반평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합리성이나 신념이나 규범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혼란스러운 세계가 바로 대륙 철학이 그려내는 세계라는 것이 그분들의 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라는 그 프랑스계 캐나다 철학자가 이제 포스트 모던의 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긴 한데 그런 리오타르의 그
텍스트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철학자들이 이런 포스트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철학 바깥에서 이제 철학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와 같은 견해가,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려내는 세계는 어떤 아무런 규범이나 합리성이나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세계다라는 이런 견해가 사실은 대륙 철학에 대한 다소 부정확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흔히 포스트라는 용어로 기술되는 이런 대륙 철학의 모습이 아주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륙 철학은 우리의 정치나 법이나 문화나 윤리가 지향해야 되는 뚜렷한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미셸 푸코처럼,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이 미셸 푸코인데요. 가장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철학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철학자들조차도 종종 이제 신자유주의 같은 기성의 경제 논리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륙 철학이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도 규범도 지향하지 않는 자본의 무한한 자기 증식 과정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이런 비판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신자유주의가 잘못됐다,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대륙 철학자들이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뚜렷한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논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푸코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인물들은 이제 벨기에 사회학자인 다니엘 자무라라는 인물과 또 국제정치학자 중에 다니엘 드레즈너라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푸코가 사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좌파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기성의 경제 논리나 이런 정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아사다키라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그 구조와 아킹이라는 저서에서 이 대륙 철학의 경향들이 사실은 자본의 무한한 자기 증식 과정을 정당화하고만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기되는 것들은 자연과학주의인데요. 1950년대 이후에 영미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들 중 하나인 콰인도 해체 이후의 풍경에 대한 논의하였습니다. 사실 콰인은 소위 분석적 명제와 종합적 명제라는 오래된 그 분석 철학의 이분법을 해체하여서 이전까지 영미 철학을 지배하였던 논리 실증주의를 무너뜨린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논문인 경험주의의 두 독단은 우리의 언어를 자연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명제들의 집합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지닙니다. 그러나 콰인의 철학이 논리 실증주의라는 자연과학주의의 한 갈래를 비판하였다고 해서 그의 철학이 자연주의를 총체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인의 철학은 자연과학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즉, 무엇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인지에 대해서 실증주의적인 탐구가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은 실용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이 화인의 주장입니다. 또한 무엇이 좋은 이론인지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만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최선의 대안은 자연과학적 접근이라는 것이 콰인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에 대해 콰인이 수행한 해체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자연과학주의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영미철학의 자연과학주의적 경향은 콰인의 해체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역설적인 부분인데, 사실 데리다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으려고 했던 당시에 영어권에 있던 철학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거기에 반대 서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콰인인데, 그런데 정작 콰인의 철학을 뜯어보게 되면 콰인의 철학도 분석종합의 이분법이라는 이런 그 부분들을 해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데리다 해체주의와 굉장히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또 다시 뜯어다 보게 되면 그런 해체주의적 경향들이 이전까지 분석철학의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다시 자연과학주의를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역설적인 포인트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와 같은 해체 이후의 풍경에 대한 논의들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에 이승종 교수님의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를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책이 정식으로 출판되기 이전이었던 2022년 1월에 교수님께서 이 책의 초고를 지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저도 이 책을 미리 읽어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도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철학사를 바라보는 1장, 뭐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석하는 2장,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삶의 형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는 3장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부분들은 대륙 철학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영미 철학의 자연과학주의와는 다른 제3의 길을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의 첫 세 장은 논리 철학 논고의 언어 세계 동형론을 해체하여서 철학적 탐구의 자연주의에 도달한 비트겐슈타인의 사유 과정을 통해서 해체 이후의 풍경을 그려보고자 하는 시도로 저에게는 이해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자연이란 사람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사람이라는 축과 자연이라는 축이 결코 철저하게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다른 생물종과는 구별되는 사람의 고유한 행위의 방식이 주어져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사람만의 고유한 삶의 궤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린 바로 이와 같은 자연적 요소를 바탕으로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존재자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형식과 자연사 속에서 기술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를 강조하는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절대화시키려는 경향과 상대화시키려는 경향 모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가 박쥐의 삶의 형식과 박쥐의 자연사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인식의 가능성, 가능한 인식의 조건들 중에 하나인 이상 우리의 세계 이해 역시 여러 가지 가능한 세계 이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는 세계에 대한 절대화에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우리 사람이란 존재자가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자인 이상 우리의 세계 이해에는 언제나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로부터 부과되는 일종의 강제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또 하나 세계를 상대화시키려는 경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자연주의에서는 세계를 경이롭게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는 세계는 우리가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 속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령 밤하늘의 별들은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하게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서 불타고 있는 가스 덩어리들 따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별들조차도 우리에게 사람의 얼굴을 한 것으로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자연과학적 태도를 취하고서 별들을 바라보면 별들은 핵융합 반응을 지속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 원소들로 탐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비적인 태도를 취하고서 별들을 바라보면 별들은 수많은 시와 회화에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감탄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연적 태도와 신비적 태도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는 식의 비교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태도는 모두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데 자연과학적 태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종종 신비적인 태도를 망각하지만 신비적인 태도 역시 자연과학적 태도만큼이나 우리가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 속에서 세계를 기술한 결과라는 것이 사람의 형식을 한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종 교수님이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를 결합시킨 방식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데리다 해체주의를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로서는 이전까지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자연주의가 대륙 철학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영미 철학의 자연과학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이후에 저는 부정신학 없는 해체주의를 향하여라는 논문을 써서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에서 받은 영감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그 논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뉴턴 가버와 이승종 교수님의 공동 저술인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지만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승종 교수님의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에서는 자연주의와 해체주의가 서로 좀 갈등하는 관계로 설명된 반면에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에서는 자연주의와 해체주의가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논문은 바로 자연주의와 해체주의 사이의 상호성을 더욱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저의 다른 작업들 역시 자연주의와 해체주의에 대한 이승종 교수님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을 꾸준히 좀 지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투명하고 명징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발제였습니다. 명쾌합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네. 젊음이 이래서 좋은 거 아닌가. 제게도 큰 힘이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발제였고요. 아, 제가 그 유석 씨에게 진작 이런 발제의 자리를 드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하튼 그, 무한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이제 그 토론할 것들이 좀 나와있죠?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비트겐슈타인과 데이비슨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승준 교수님과 이영철 교수님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잠깐 다뤘는데 마지막 하나 질문이 좀 남아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드리고 내용을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 이승준 교수님께서도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결국에는 비트겐슈타인이 의미라는 용어 그리고 진리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말뿐인 논쟁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 점 때문에 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비트겐슈타인과 데이비스를 엄격하게 대비시키셨지만 사실 데이비슨도 진리론에서 영미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받잖아요. 데이비슨의 진리론은 진리라는 것을 이전까지 철학에서는 대응이라던가 정합성이라던가 실용성 같은 다른 용어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데이비슨은 진리의 층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다른 용어로 정당화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기본적인 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 진리관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확실성의 층이 우리 언어 게임을 가능하는 확실성의 층이나 데이비슨이 말하는 진리라는 층이가 결국에는 동일한 층인 것이고 말만 의미라고 비칠지 진리라고 비칠지에 따른 차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언어적인 선택의 문제로 이 논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게 질문입니다. 언어적인 문제에 불과하나 지금 3 제가 유석 씨가 그 한 발제 너무 매혹돼가지고 잠시 귀를 잃었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그 임팩트가 커서 네, 그랬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제가 차렸습니다.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확실성의 추위를 의미라는 범주로 설명할지 아니면 진리라는 범주로 설명할지는 그냥 언어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걸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비트겐슈타인이 정말 그렇게 사용을 했나요?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확실성이라는 것은 자연사적인 사실에 귀속되는 속성입니다. 뭐 예를 들어 불에 손을 대면 데인다. 확실한 자연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불에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그런 확실성과는 달리 그 진리라는 것은 그것에 귀속되는 것이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 보게끔 불에 손을 대면 데인다. 그런 사실이 아니라 진리는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리치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truth value. 그래서 그 진리치라는 표현이 잘 말해주고 있는 듯이 그 진리는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그 문장에 귀속되는 가치로서 자리매김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트겐슈타인이 가치를 실제하는 것으로 믿은 플라톤주의자, 가치 실제론자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과 가치가 구별되어야 하듯이 확실성과 진리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구별을
잘 지켜줘야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일목요연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요건데 진리라는 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지식을 구성하는 명제들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와 연관해서 지식과 확실성을 아주 엄격히 구별했습니다. 즉, 확실성은 사실의 차원에 귀속되고, 예컨대 불에 손을 대면 데인다 그런 자명한 사실들에 귀속되는 게 확실성이고, 지식은 그것을 구성하는 명제들에 귀속됩니다. 지식은 명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명제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가 참이거나 거짓인 것과 같은 진리치. 해가 동쪽에서 뜬다 라는 명제는 뉴턴 역학, 고전 역학에 귀속되는 중요한 그 명제이고요. 그것의 진리치는 참이죠. 그 다음에 그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명제는 뉴턴의 고전 역학에는 지식에 귀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이 지식과 확실성을 엄격히 구별했다는 것도 그가 진리의 개념을 사실이 아닌 평가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용법에서는 사실과 가치, 지식과 확실성이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와 진리라는 용어가 대응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이게 단순히 언어적 논쟁 아닌가 생각했던 이유가 이영철 교수님이 옹호하시는 그 데이비슨의 원초적 진리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명제적인 참거짓의 진리값 개념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들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종 교수님께서는 데이비슨과 비트겐슈타인을 서로 대립시키셨지만 사실 데이비슨도 진리를 어떤 정의할 수 없는 원초적인 개념으로 놓고서 그 위에서 다른 주장들을 전개해 나가죠. 그래서 이영철 교수님이 옹호하시는 데이비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승종 교수님께서 주장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실과 가치, 지식과 확실성이라는 부분이 데이비슨의 철학적인 구도 안에서도 그대로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비트겐슈타인과 데이비슨 사이에는 스크린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유사성도 있지만 차이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데이비슨의 진리 조건적 의미로는 그 탄스키라는 저명한 폴란드 물리학자의 규약 T에 연관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규약 T라는 것은 눈이 희다는 명제는 눈이 힐 때 그리고 오직 그때만 참이다 라는 그 포뮬러를 그 규약 T라고 데이비슨은 이름 붙였습니다. 이러한 그 포뮬러를 처음 그 제시한 논리학자는 알프레드 탄스키이고요. 여하튼 그 데이비슨의 진리 조건적인 의미로는 탄스키의 규약 T에 연관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슨이 말하는 참인 명제들은 규약 T를 충족시키는 문장들로 국한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데이비슨이 종국에 가서는 처음에 자신이 그 옹호했던 진리 조건적인 의미론을 포기하고 의미론 자체에 대한 회의를 고백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Nice to Age Not Epitaph라는 굉장히 이상한 이름의 그 후기 논문에서 그 말미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의미론을 추구하는 그동안의 그 탐구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어떤 문장의 의미는 의미론이라는 어떤 고정된 이론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의미론 자체에 대한 그 회의를 고백을 하는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슨이 자기가 전기에 제시했던 의미론, 탄스키의 규약 T라는 그 문장을 받아들여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이런 의미론은 비트겐슈타인 관점에서는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후기에는 오히려 의미론 자체를 포기하면서 데이비슨은 오히려 비트겐슈타인과 대화할 여지가 좀 더 열렸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 고백 이후가 더 비텐슈타인과 친화적인 그러한 사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는 데이비슨과 비텐슈타인의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생각의 변화를 그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측면에서의 비교인가를 잘 놓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꾸러미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자기지시성을 둘러싼 문제인데 저는 비트윈슈타인 철학이 자기지시성의 문제에 빠지는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비트윈슈타인의 철학은 자기지시적 성격을 지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또 비트윈슈타인이 사용하는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의 전략도 자기지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칸트가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이성을 비판하고자 한 것처럼 비트윈슈타인도 언어의 일상적인 사용 내에서 언어의 오용을 치료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지시적인 철학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비트윈슈타인이 비판하려고 하는 언어와 비트윈슈타인이 비판할 때 사용한 비판하는 언어와 비트윈슈타인에 의해서 비판받는 언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가 좀 혼란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트윈슈타인은 일상인이 아니라 철학자들을 겨냥하여서 자신의 비판을 전개하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비트윈슈타인이 비판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일상 언어이고 그런 일상 언어에 의해서 비판받는 언어는 형이상학 이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일상 언어를 통해 형이상학 이론이라는 언어를 비판한다라고 구분하게 되면 적어도 비트윈슈타인 철학이 자기 지식성의 문제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왜 일상 언어가 형이상학 이론에 비해서 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지식성 문제 자체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철학이 일종의 모순에 봉착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비트윈슈타인이 비판할 때 사용하는 언어도 형이상학 이론이고 비트윈슈타인에 의해서 비판받는 언어도 형이상학 이론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의 언어가 발생시키는 모순이 이렇듯 그 언어 자체를 철학의 언어 자체를 붕괴시킨다면 여기서도 비트윈슈타인의 철학은 자기 지시성의 문제에는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자기 지시성의 문제에 빠지는 것은 형이상학 이론이 되겠죠. 형이상학 이론이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니 자기 안에 균열이 있어서 무너지게 됐다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길, 비판하는 언어는 일상 언어이고 비판받는 언어는 형이상학 이론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길, 형이상학 이론을 비판한다 라고 하거나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비트윈슈타인의 철학 자체는 자기 지시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두 번째 경우에는 비트윈슈타인은 아무런 형이상학이나 의미론이나 토대 등에 개입하지 않고서 철학자들을 향해서 너는 막다른 지점에 봉착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해체주의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비트윈슈타인의 철학이 자기 지시성의 문제에 빠지는지 빠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유석 씨의 발제 그 무한한 칭찬을 하긴 했지만 이 토론에서는 생각이 저와 너무 다르고 좀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각도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유석 씨와는 달리 자기 지시성이 비트윈슈타인의 철학에서 문제 상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트윈슈타인은 자기 지시성에 대해서 나름의 철학적인 통찰을 부여한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으로 토론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철학은 저는 태생적으로 자기 지시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그 주요한 방법이 반성하니까 자기를 돌이켜 생각해보는 것만큼 자기 지시적인 작업이 또 있을까요? 뭐 여하튼 일단 그 파괴시된 비트윈슈타인의 철학을 그 중심으로 답변을 해보자면 형이상학은 언어의 무제약적인 사용에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제약적인 사용을 언어 비판을 통해서 본래적인 사용으로 되돌려 놓으면 형이상학은 해소된다 라는 게
비텐슈타인의 치료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형이상학이 이성의 무제약적인 사용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해체되고 극복된다라는 칸트의 전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켄슈타인은 일정 정도 칸트주의자라고 봅니다. 뭐 실제로 그 비켄슈타인이 1차 대전에 그 포로로 그 수용소에서 생활을 할 때 루트위 헨젤이라는 자기 동료와 함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그 감독을 했다고 하죠. 저는 이 리포트를 그 접하면서 약간 놀랐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포로 수용소에서도 철학책을 감독을 하는구나. 여하튼 뭐 문화의 차이긴 한데 그런 그 확실한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비켄슈타인이 얼마나 칸트 철학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주제만 이성에서 언어로 바뀌어 없을 뿐이죠. 비판의 대상도 칸트가 그랬던 것처럼 형이상학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켄슈타인의 자기 지식성 문제는 비켄슈타인과 칸트 사이의 계승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 제중심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식성의 문제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켄슈타인, 너는 네가 비판하는 그 논리대로 너의 철학도 문제에 빠지지 않느냐라는 이런 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자기 지식성의 문제인데, 저도 칸트한테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 같거든요. 칸트가 형이상학을 비판한다고 했지만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칸트의 논리로 칸트의 형이상학을 또다시 비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비판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비트인슈타인도 칸트를 계승했다면 비트인슈타인은 아래도 자기 지지적인 성격, 자기 논리가 자기를 파괴하는 성격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교수님께서는 비트인슈타인 철학 안에는 자기 지지성이 있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걸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기 지지성이 문제인 경우가 있고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그 선명하게 우리가 밝혀보면 그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환 논증의 오류, 이거는 자기 지식성이 문제인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때 순환은 악순환입니다. vicious circle. 그런데 해석학의 중요한 공헌의 하나가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 착할 선처럼 virtuous circle로 그 표현되는 선순환의 정립을 저는 해석학의 중요한 공헌을 꼽습니다. 그리고 해석학은 현대 철학의 일파인데, 뭐 하이데거와 가다머에 의해서 그 계승된 현대 철학이죠. 해석학은 이를 자신의 방법의 중요한 디렉터로 삼아서 아예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전문 용어로 다듬어냅니다.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철학에 대한 공헌이라고 봅니다. 즉 칸트와 비켄슈타인의 저술들은 각각 이성과 언어를 해석학적인 순환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켄슈타인과 칸트는 그 후자에 속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기 지지성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좀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비트인슈타인의 철학은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형이상학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인슈타인은 일상 언어를 형이상학 언어를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일상 언어가 형이상학 이론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너가 형이상학 이론을 비판했던 것처럼 네가 놓여있는 일상어도 똑같이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지지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론을 위해서 악역을 사칭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못된 질문입니다. 일상어가 형이상학의 언어보다 우월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 이런 위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일상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럼 여러분께서 일상어가 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만, 한국어, 영어, 불어, 모국어가 한국어인 우리에게는 한국어가 일상어겠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핵심이지, 그 언어가 형이상학의 언어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위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형이상학은 언어의 오용, 잘못된 쓰임이죠. 혹은 남용에서 그릇된, 거기서 비롯되는 그릇된 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용이나 남용을 바로 잡아주는 걸로 형이상학은 해소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잡아줌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언어이고요. 즉, 형이상학의 언어가 따로 있고 일상 언어가 따로 있어서 서로 간의 위계가 작동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켄슈타인이 시인하듯이 형이상학은 반면 형이상학 비판이란 곧 언어 비판입니다. 즉,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불멸의 저서로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했듯이 비켄슈타인은 언어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그 칸트가 성취했던 그런 목적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달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예를 가지고 그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지각 심리학에서 많이 논의되는 밀러 라이어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간단해요.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화살표들 중에 위에 세 개를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육안으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혹은 열 분 다 저 세 선분은 길이가 서로 다 다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 밀러 라이어 착시 현상은 뭐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이게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의 시각을 우리 스스로 교정을 함으로써 그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나와 있는 맨 그 스크린의 맨 위쪽에 있는 세 선분을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육안을 사용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선분을 수직으로 그어서 그러면 아, 이 세 선분의 길이가 같구나, 차이가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차고였구나 라는 것을 세 직선의 길이를 재범으로써 측정이죠.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착시에 빠졌던 우리의 시각을 이처럼 스스로 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요술장난 아니에요. 그 의지만 내면 처음에 착시에 대한 우리의 오류를 우리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언어의 왜곡에서 비롯되는 형이상학에 대한 교정도 착시를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교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형이상학의 잘못된 언어 사용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형이상학의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전략이다. 마치 근데 더 근본적인 일상 언어의 층이 있고 거기에서 의미론을 세워가지고 형이상학을 비판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위계 질서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20세기 초반에 분석 철학이 처음 등장하면서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언어의 논리적 구조가 일상 언어에서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 라는 이런 명제를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때 이 명제의 주어 그러니까 현재 프랑스 왕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 언어에서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 라고 하면 이게 마치 주어가 현재 프랑스 왕이고 수러가 대머리다 처럼 보이지만 비트겐슈타인의 그 선생님이었던 러셀은 그거를 자신의 기술 이론에 따라서 이 문장이 사실은 현재 프랑스 왕이라는 속성을 지닌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은 하나이고 그 사람은 대머리다라고 이제 그 수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언어철학자들과 형이상학자들은 우리의 일상 언어가 실제로는 순수한 논리적 구조를 왜곡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인공적인 언어로, 수로논리 같은 언어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이 언어를 왜곡하고 있고 그것을 일상 언어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접근 방식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맞는 건지가 사실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러셀의 그 분석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과 좀 다르기 때문에 질문에만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씨의 그 질문은 일종의 이분법적 분류를 택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비트겐슈타인은 그 이분법에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일상 언어의 문제는 바로 그 언어의 자정 능력에 의해서 적절한 분석이나 용례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즉, 일상 언어가 무결점이고 무결점의 일상 언어를 거울 삼아서 다른 언어나 이론을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일상 언어를 사용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견지했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일상 언어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오용이고 어떤 게 바른 사용인지 언어의 바른 사용인지를 일상 언어 자체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서 검토할 수 있고 마치 일상 언어와 형이상학 언어가 딱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더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질문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너무 오늘 이번 강의 질문들은 저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형이상학 언어 내부의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형이상학의 이론들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법적 논쟁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입장이나 이론이 스스로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걸 폭로하는 방식으로 그 이론이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근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이런 방식의 비유법적인 철학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비트겐슈타인이 좀 자기 지지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형이상학 내부의 모순을 폭로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지지성의 문제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형이상학 내부의 자기 모순을 보정한다. 그건 좋은 그 발상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나 혹은 그 해체주의 철학자들의 방향성과도 잘 어우러지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그 인정을 하지만 그 유석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지시성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자기 지시성이라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지? 별로 이렇게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데 유석 씨는 자기 지시성은 극복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딱 낙인을 찍은 것 같은데 이 자기 지시성도 사례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지시성이라는 게 반드시 문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굳이 어떤 특별한 전략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 서양 철학은 자기 지시성의 화두로 시작한 그 학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서양 철학을 열어가신 베퍼의 심파이었고요. 이걸 자신의 화두로 삼은 사람이 소크라테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소크라테스로부터 서양 철학사 2500년이 활짝 문이 열리게 되고요. 자기 지식성의 문제가 서양 철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뭐 이거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의식인 것 같고 극복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같은 이런 식의 화두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자기지시성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오늘 전반부는 이 정도로 그 마감을 하고요. 여러분에게 만만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일찍 그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머리 식히면서 약 10분간 음악을 이제 감상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그러고 보다가 그 공산권의 음악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중, 고등학교, 대학, 학창시절만 해도 세상이 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딱 나뉘어 있었죠. 철의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두 진영이 통제되어서 서로 그 외계인 대합치 그렇게 갈라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창시절에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이 그 대학가에 그리고 운동권에 아주 그 필천곡처럼 숭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을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요. 당시 필창곡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 곡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혁명이라는 부제는 원래 그 소비에트권에서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부제가 이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에 붙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제였냐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공산당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소비에트 예술가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언론 정보 통제 이런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모든 게 다 해금이 되면서 알게 된 게, 이 쇼스타코비치라는 굉장히 전위적이고 그 재능이 넘쳐흐르는 그 소련의 예술가인데, 그 사람이 그 한 그 레이디 맥베스라는 그 오페라를 스탈린이 보다가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다지인 그 쇼스타코비치를 인민의 적으로 대표적인 그 예술가로 맹렬히 비판하는 그런 그 사설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지경에 오는 그 이런 지경을 다 예술가는 다 숙청당하는 게 그 당시에 그 소비에트 치하의 그 어두운 면이었죠. 당연히 쇼스타코비치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몇 달간을 칩거하면서 그 목숨을 걸고 작곡을 한 게 교향곡 5번입니다. 그 혁명이라는 부제는 사실 그 어쩌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오늘 우리가 감상할 특히 이제 네 번째 악장을 들어보면 쇼스타코비치의 그 방향성이 전의 예술가에서 베토벤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토벤의 그 중심 주제 고통을 넘어 환희로 하는 그 전통적인 주제에 충실한 방식으로 아주 그 걸작을 만들어낸 게 사실입니다. 이 작품을 초연했을 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40여 분간 기립박수가 끊이질 않았다. 곡이 연주 시간이 40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소련의 국민들이 기립박수로 이 곡을 그 맞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아마 스탈린에 대한 스탈린의 그 강압 정치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콘서트홀에서 불을 강제로 다 소등을 시킨 다음에야 이제 그 청중들이 해산되었다고 하고, 또 뭐 공산당에서 사람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뭐 뒷조사를 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정작 쇼스타코비치 자체는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향곡 5번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예술가로서는 좀 창피한 이름이면서 공산당의 전화한 비판에서 소비에트 예술가 근데 그런 걸 그 배경을 다 차치하고 곡이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그 곡의 그 마지막 피날레 특히 한 3분 정도는 저도 숨이 넘어갈 정도로 완전히 몰입한 게 되었는데 같이 한번 감상해 볼까요? 그 제가 뽑은 그 곡은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USSR State Symphony Orchestra 소련의 오케스트라인 것 같죠. 1991년 7화 연주 그치로 10분 정도 쓰는